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고 인재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니까 네. 다시 완전체로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도 올해 달력 보니까 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아, 너무 아쉬워. 근데 딱 보니까 12월 1일이 이게 무슨 날인지 알아요, 혹시? 오늘이잖아요, 일단. 예, 오늘인데, 오늘인데 12월 1일이. 12월 1일? 당연히 네. 알고 있죠. 바로 감귤데이잖아요. 감귤데이. 빙고. 맞습니다. 어제부터죠. 지금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감귤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들로 꽉꽉 채워가고 있는데 네. 주말에 좀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나들이 겸해서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귤박람회장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제주에서 기다려지는 박람회 축제잖아요. 제주에 감귤 많이 드시고 건강도 챙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디지털 매거진 로그 인재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좌현국 리포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하나의 비타민 같은 우리 리포터죠. 좌현국 리포터. 오늘 자몽 같나? 예. 네, 자몽. 자몽도 좋고 비타민도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어디에 다녀왔어요? 어릴 적 현국이를 많이 연상하게 되는 떠올리게 네? 되는 그런 곳에 다녀왔는데요. 어릴 적? 예. 뭐 어릴 적부터 이렇게 존경하던 우리 아이돌 같은 우리 선배님들과 그리고 리틀 현국이 같은 우리 귀여운 아이들 잔뜩 만나고 왔는데요. 네. 너무 빨리 소개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도대체 뭐예요? 얼른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선수 입장. 이야, 씨름장 아니에요? 상대방의 힘을 고스란히 느끼며 함께 땀을 흘리는 정직한 스포츠 씨름. 아, 씨름이었군요. 야, 진짜 무식기 아니에요? 이름을 버리지. 어머. 아, 좌윤발인가요? 좌윤발. 이곳은 정말 제주시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한라 씨름장이었는데요. 아, 예전엔 말이지. 예전엔 뭐 씨름 잘 나갔었는데 말이지. 아, 형국 씨가 예전에 씨름 좀 했죠. 네, 씨름 선수였죠.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예전만큼 부흥하지 못한 것이 요즘 씨름계의 현실입니다. 아, 화려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한데요. 씨름이 다시 부흥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에 좀 씨름 좀 했는데 아, 씨름판에 다시 좀 들어가 보고 싶다. 들어가긴 했네요. 뭐예요? 가정통신 청소년 스포츠 씨름 한마당? 우리 아이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씨름 행사라고요? 천하장사로 온다고요? 씨름판으로 천하장사 만만세! 스포츠 한마당 행사에 오니 모래판위를 열심히 뛰어다니던 그때 그 시절이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일단 이 씨름장의 냄새가 있거든요. 이 공기 뭔가 땀 냄새도 살짝 나면서 오늘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우와, 우와. 어머. 멋있죠? 예, 저는 10살 때부터 이제 씨름을 시작했는데 좀 어릴 적 커서 권유를 받아서 하긴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서 이게 저희가 할머니 손에만 자라다 보니까 도시락도 매일 단무지만 싸주고 그랬던 시절이라 아무래도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농촌이나 이런 외지에는 그런 환경이 아주 부족해요. 운동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하게 됐던 그런 계기도 있었고 30여 년 전에 비해 운동할 여건도 시설도 많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씨름의 인기는 시들해져가고 있는데요. 씨름의 제2의 전성기를 위해 펼쳐진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저 분위기. 다시금 씨름의 화려한 부활을 꿈꿔봅니다. 야, 여자 선수.
씨름은 2018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인들에게 그 우수성을 알린 한반도 고유의 민속놀이이자 스포츠인데요. 그 두 씨름의 배는 앞으로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초등부 육성, 중학교 육성 이렇게 해서 고등부까지 우리 현재 일반 씨름팀도 제주도청 씨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체육회든 도에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협조와 요청을 좀 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꿈나무들을 위해 그냥 선배님도 아닌 천하장사를 역임하셨던 선배님들도 찾아주셨습니다. 저도 만나봤는데요. 너무 오랜만이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하장사의 손을 만지면 으라차차차차차 힘이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 기운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천하장사의 기운을 리포트 하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는데 아우라가 엄청납니다. 현재 한국 씨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계신데요. 씨름은 현재는 품새를 개발하고 있고요. 품새? 네. 태권도 너무 그렇죠. 혼자 훈련할 수 있고 소신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씨름을 또 개발하고 있고 현재 또 미군 부대에게 군인들에게 미군에게 우리 문화의 고유 스포츠인 씨름을 또 알려주려고 또 씨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 제주 씨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씨름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혹시 저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해 죽겠어요. 오늘도 혼났는데 여보, 아들, 딸 그리고 어머니 영상 편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 자제를 구하고 집에 가서는 사랑하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 애교가 많으시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행사라서 제주도로 오셨더라고요. 또 다른 씨름계의 대선배 황규현 천하장사도 한라씨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천연 선수들이 봤을 때 저는 천하장사 본다는 것조차도 선배님,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야위신 것 같습니다. 왜 최고 몸무게 나갈 때보다 지금 어느 정도 빠지셨나요? 한 20kg 감량했어요. 20kg?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직장 생활을 하시는군요. 네. 쭉 꾸준한 생활 패턴이 좀 있거든요. 16년간 씨름 선수 활동 후 직장인으로 제2의 삶을 살고 계신 황규현 장사님이신데요. 씨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어린 꿈나무들이 보였지만은 이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한다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기운 장풍 한번 쏴주세요. 제주도민에게 기운 한번 쫙 날려주세요. 네. 장풍! 저희에게는 아이들이죠. 이제부터가 본 대결 시작입니다.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씨름 대결이 시작되었는데요. 응원전도 빠질 수 없겠죠. 경기 직전 코치님들이 진지하게 전략을 알려주셨는데요. 자꾸만 아이는 웃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박이야. 아이고. 체급 차이는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체급 상관없이 일반인과 선수들이 함께하는 시합이었습니다.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함께하며 단합력을 쌓아나가는 바로 이것이 씨름의 스포츠 정신이랍니다. 어때요? 알면 할수록 씨름의 매력에 푹 빠져들지 않으시나요? 실력만으로도 힘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인생의 교훈도 배워볼 수 있는 씨름. 시청자분들 기운을 많이 얻어가시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간만에 모래판에 나서봤는데요. 이런 몸매로는 씨름 선수 같지 않은데 씨름 선수입니까? 네. 무슨 급? 경장이에요. 경장급. 그럼 앞으로 꿈이 뭐야? 꿈이? 씨름 선수. 경장급은 씨름 제일 선수? 낮은 급. 네. 와, 그러면 전국대회도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네. 네. 뭐 자신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저 삼촌이랑 한판 네. 해야 되는데 네. 살짝 봐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봐줄 거예요? 아, 뭐예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눈웃음이 너무 예쁜 여선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자 씨름이 대세인 거 알죠? 여자 씨름이 너무 인기예요. 와, 여자 씨름 선수예요? 아니에요. 그냥 나왔는데요. 그냥 나왔어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네. 아, 오늘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아, 에너지가 넘치네요. 여기는 어린이 아니잖아요, 이분.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선수 아니에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녀고등학교 2학년 양수산이라고 합니다. 네. 남녀고등학교 2학년 양두산 네. 선수. 네. 네. 와, 몸무게가 대략 지금 136에서 7 정도. 136에서 7. 네. 형국 씨 표정 어두워지고 있어요. 네. 가볍죠. 가볍죠. 계속 약간 긴장하고 있어 지금. 좀 봐주실 건가요? 왜 어디서 왕탈이야?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저도 실험했었다고요. 저도 좀 합니다. 이제 현역과 은퇴는 이제 은퇴 선수는 이제 차이가 이제. 여기도 고등학생. 아, 그러면 초등학생. 6학년. 야. 초등학생이요? 그 탕후루 좋아하는 네, 초등학생이야? 네. 그럼 여기도 그러면 장사급이겠네? 네, 역사급에서 장사로 올라갔어요. 와, 역사급에서는 재패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겸손함까지. 네. 앞으로 꿈이 어때요? 꿈? 씨름 선수 할 겁니다. 씨름 선수? 어떤 네. 씨름 선수? 김민재처럼 될 겁니다. 김민재처럼? 들배지기 드는 형식으로 들배지기를 장사급에서 엄청 잘 구현합니다. 오, 김민재 선수. 천하장, 작년 천하장사. 네. 저 어떻게 좀 페어플레이 좀 하시죠. 서로 다치지 말고. 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제 후배들이지만 냉정한 승부를 좋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삿발음 했더니 또 설레더라고요. 제대로 한수 알려줘야겠죠. 아직은 좀 수월해 보이네요. 오, 잘한다, 잘한다. 태어졌어요? 네, 슬슬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월해야죠, 2차도. 아, 여기까지는 아이고, 아이고. 힘을 쓰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이. 진짜, 이번에 좀 진지하겠습니다. 너무 온 힘을 다하는 것 같아요. 오, 들렸어, 들렸어. 이야. 아니, 들고도 여유가 있어요, 지금. 죽어봐, 죽어봐, 진정해. 정말 밝게 빛나는 제주 씨름의 미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 씨름 미래가 밝습니다. 네. 제주 씨름의 미래가 밝아요. 제주 씨름! 아자, 아자! 제주 씨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너무 자랑스럽고 예뻐요. 제주 씨름의 미래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아, 화면 보면서 자영구 씨가 예전에 씨름 좀 했다. 한림의 씨름꾼이다. 이 정도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화면 보니까 씨름판을 떠난 분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예. 제가 좀 더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네. 요즘 또 다이어트 중이시잖아요. 그러게요. 예. 좀 야위어 보였나요? 좀 야위어 보였나요? 네. 저기서 있으니까 좀 야위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더 먹도록 할게요. 근데 영상 속에서 품새라는 표현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 품새라는 게 저같이 좀 씨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려웠거든요. 뭐예요? 이 품새라고 하면 이 태권도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네. 이 공격과 이 방어를 연속하는 그 기술을 품새라고 하는데 이 씨름에서도 이 품새를 좀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해서 씨름에서는 겨룸새라고 해서 혼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겨룸새를 한번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씨름이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상대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맞아. 예 그리고 뭔가 모래 사장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혼자 연습도 하고 좀 맞아요. 재밌게 정말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맞습니다. 예. 혼자 들배지기, 혼자 예. 앞머리치기. 함께 해주신 우리 자영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삼촌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정우입니다. 네, 네. 반가워요. 누구 만나고 왔어요? 자, 그 전에 우리 직원부 아나운서님과 장인정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아 이렇게 하면 또 나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20년 넘었습니다. 20년 정도. 와. 장인정 아나운서는요? 아직 막내거든요. 네. 아직 우리 제주 MBC 아나운서실의 막내인데 그래도 벌써 한 6년 차? 아, 네. 벌써 6년 됐어요. 네.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어느 특정 분야의 달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성공 원리가 있습니다. 공식이 네.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만나고 온 이 행복한 삼촌의 이야기는요. 바로 1만 시간 아닙니다. 1만 시간도 훨 넘게 수만 시간을 반복해와서 오로지 외길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를 좋아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기계라고 믿었던 소년. 수십 년 후 우리는 소년을 명장이라 부릅니다. 오, 야, 이 날씨 뭐야? 자연의 냄새, 우리 제주의 냄새. 아,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오프닝이 한결같으시네요. 아, 한결같은 리포터, 한결같은 MC 아니겠습니까? 아, 날씨 좋다. 피디님. 가을. 아, 너무 좋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변함없는 리포터네. 오프닝이 좋은 날씨. 기상캐스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오프닝이 좋은 날씨. 근데 이분이 지금 아니 이게 지금 그 막 위촉된 곳만 해도 몇 곳이고 지금 실적이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본능인가 뭐예요? 가시죠. 기록이 쌓여 있던 가래집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경력의 소유자가 있는 곳. 방송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자동차? 바로 제주시 연동의 한 카센터. 이곳이 주인공의 일터입니다. 선생님, 야 이창렬 명장님. 수만 시간을 맞습니까? 내길 인생을 들어보신 우리 명장 선생님의 손을 한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멀티 어댑터 제주 특별자치도 명장 이창렬. 고교 졸업 후 자동차 정비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자동차 공부에 매진. 올해 명장 반열에 오른 오늘의 주인공. 31년 정비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창렬 명장입니다. 정비 명장 정도 되시면 왠지 자동차 과학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계기로 자동차 정비의 길을 걷게 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기계를 이제 좀 잘 만졌습니다. 네.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고 이제 옆 동네 기계까지도 이제 다 고쳐드리고 했었거든요. 아버지 일을 돕던 것이 계기가 돼 자동차 정비길에 들어선 이창렬 명장. 밤낮 없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분해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기술 교육부터 봉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명장으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그럼 명장의 실력을 확인해 볼까요? 딱 보면은 저기 약간 그런 좀 감 느낌 좀 있습니까? 예,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이상 있는 차가 들어오면 사무실 앉아 있는데 이제 소리가 들려요. 예. 엔진 소리만 듣고도 이제 저 차가 그렇죠. 어디가 문제다라는 거. 예. 아직 명장님 몰라요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 요거. 자, 제가 한번 숙소에서 확인해 봤어요. 과연 명장은 엔진 소리만 듣고 고장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저기가 문제가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엔진 소리 듣습니다. 네. 야! 드디어 스캔이 끝났습니다. 네. 자, 정답은 바로 엔진 오일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엔진 오일 정답입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너무 신기하다. 하지만 두 분이 이제 친구분 오랜 친구분이시다 보니까 이거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100% 확신하기에는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번엔 제 차를 점검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대박. 저도 괜히 좀 기대가 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촬영하면서 지금 자동차 검사 받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제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운전석 뒷바퀴 공기가 좀 빠져 있어요. 과연 명장님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건강 검진이 다 끝났어요 지금.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제가 더 떨려요 지금. 차량 상태는 엔진 소리도 좋고 스캐너 상도 문제가 없어서 매우 상태는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온도가 많이 추워지면.
공기압이 좀 낮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공기압이 좀 낮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아, 여기가 제가 가다가 타이어 공기압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공지. 역시 명장님이십니다. 명장의 진가를 알아본 손님들. 그래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았는데요. 몇 년 단골 그러면 몇 년 단골 그게 중요해. 몇 년 단골. 아이고 그럼 한 지금 뭐 숫자를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한 20년쯤 됩니다. 20년 단골이에요. 예, 예. 20년 단골이시면 야 누구보다 엄청 잘 아시겠네요. 뭐 부속이나 부품을 교환하게 되면은 그 이 명장이 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조금 한 두 번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차를 맡겼는데 예, 예. 너무 꼼꼼하게 하시다 예, 보니까 예, 예. 이곳에만 10년을 이용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10년 동안 한 곳만 가게 되면은 이유가 있어요. 문학적이라고나 할까요? 문학이요? 네. 네. 네 제가 문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고장나서 오거나 자동차에 대한 상식을 말해줄 때 내 몸의 비유를 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동을 켜서 켰어요. 바로 가지 마라. 바로 가지 마라. 네, 밥 먹고 바로 뛰는 거랑 비슷하다. 야 이렇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은 예. 어디 가서 많이 써먹으시겠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남한테 가서 예. 아는 척할 때 아 이게 사람 몸이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다 이제 명장에게 배운 거고. 야. 자동차 주치의네요. 사실 이런 명장의 능력은 밤낮 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녁에 할 거 없으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계속 공부해요. 저녁에 좀 이제 좀 쉬시고 여가도 좀 즐기시고 해야 될 텐데.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파킹이 한쪽은 잡히고 한쪽은 안 잡히는 거. 사진 찍는 습관, 증상 이거. 그런데 이런 명장님에게도 고민이 있다는데요. 그 후배 양성을 위해서 엄청 제일 고민이 되는 것들은요. 직원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 젊은 층에서 지금 이제 자동차 정비하는 예,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제일 좀 힘들죠. 이게 무너지는 마음이죠. 이제 이 업이 굉장히 살아나야 좋은데 앞으로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그거를 쫓아가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도내 자동차 정비 교육 시설은 이제 딱 한 곳뿐. 자동차 정비 인력이 사라질까 걱정이랍니다. 이때 명장님의 고민을 해결해 줄 구원 투수가 등장했는데요. 큰아들 건우 씨입니다. 아버지를 이어 자동차 정비 일을 한다고 하네요. 이 명장님의 아들이에요? 네. 늘상 애가 지켜보는 게 그거였겠죠.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도 다시 사무실 와서 공부하는 게 조금 아들한테는 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안 하는데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들은 이렇게 대화가 부족한 걸까요? 어색한 부자 사이를 이어준 건 바로 자동차였는데요. 그럼 아들의 바람을 들어볼까요? 이제는 일을 조금 줄이시고 제가 더 많이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엔 명장님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특별자치도 명장이고 네. 이제 대한민국 명장도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여유 있게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네, 내년에는 이제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할 거예요. 30여 년간 한결같이 자동차에 생명을 불어넣은 이창열 명장,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 되는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주도의 명장을 넘어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네. 새로운 또 도전의 꿈을 갖고 계신데 그 도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요. 근데 성격을 보시니까.
우리 명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이 기록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요. 네. 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의 타이틀 달기 위해서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록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네. 아까 처음에 들고 계신 책이 바로 그 기록집이었어요. 그 안에 뭐 모든 명장에 대한 경력과 이력, 심지어 이 봉사활동 경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봉사활동까지. 네. 일단 명장님께서는 이 자동차 정비 일을 하겠다는 젊은 세대들이 없어서 좀 고민이라고 마지막에 고민을 좀 털어놓으셨잖아요. 네네. 이게 참 신기한 게 자동차 대수는 정말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포화 상태인데 이걸 또 고칠 만한 명장분들이 좀 사라지진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해요. 네.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사고율도 줄고요. 그다음에 고장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가 계속해서 보급되면서 그거에 대한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정비 인력들이 많이 또 이렇게 사라지고 이탈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정비 인력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 요즘에는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뭐 엔진 자체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예전만큼 이 정비에 대한 필요성들이 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정비사분들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인데 지금도 묵묵하게 일하시는 정비사분들이 정말 많고 명장님과 같은 또 실력 있는 좋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정말 어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일을 충분히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주 MBC TV와 라디오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이슈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시사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 난립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뭐 예산이 내년 예산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제주도가 일단 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내년 예산 7조 2천여억 원을 갖다 제출했는데 그중에 459억 원을 상임위 심사에서 감액을 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교육청은 1조 5,900여억 원을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582억 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이거 뭐 예산 때문에 난리 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 뭐 다들 힘들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출된 예산을 보면서 전체 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나온 예산들 좀 들어보시고서 어떠셨는지 센터장님 좀 먼저 여쭤볼까요? 우선은 이제 교육청 예산은 사실은 크게 손을 대지 않거든요. 예. 근데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580억 정도 삭감한 이유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아마 김광수 교육감님 핵심적 공약 중에 하나인 그 뭡니까? 노트북? 예. 예, 스마트 기기 지원비. 스마트, 예. 그 부분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그거 100억 가까이 나왔네요. 예. 그 부분이 가장 커서 교육감님에 대한 도의의 교육위원회의 견제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견제. 교육환경 개선 145억. 이거 아마 시설비 쪽일 텐데 이것도 좀 많이 깎인 것 같고. 특히 교육청 쪽에서 좀 많이 비율이 많이 깎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견쟁의 아니냐라고.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은 저도 꾸준히 봐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상임위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삭감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물론 최종은 아니지만. 제주도는 좀 어떠셨어요? 제주도. 도청은 뭐 이 정도 비율은 뭐 도청이 감내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 감내할 수준이다. 예.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세부적인 내용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변호사님은 좀 어떠세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이제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좀 어렵죠. 자료도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그 언론에 나온 것들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세부적인 건 공개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삭감됐던 부분만 주로 얘기하니까 사실 이제 삭감되지 않은 나머지 예산들은 어디에 쓰이는 거지가 사실은 더 큰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거를 보지 못한 건 좀 아쉽고요. 근데 그래서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김광수 교육감님의 이제 그 공약 사항 중에 이거는 정말 그 임기 중에
당연히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첫 삽이라도 떴으면 좋겠다 했던 거를 지난번 어떤 기회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수영장인가? 수영장. 네, 수영장 시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한번 만들어 시작하면 오랫동안 이제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스마트 기기나 이런 부분도 뭐 이제 예산이 있으면 그 사실 누구는 주고 저기 그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아마 보급하기 위한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 형편에 따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다 보면 이제 또 이게 또 이제 보편 복지나 뭐 선별 복지나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니까 일정 학년에 모두 주는 걸로 하게 됐는데 아마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거는 정말 좀 긴급한 예산이고 필요한 건 아니지 않냐 하는 그런 어떤 요즘에 특히 이제 불경기를 앞두고 예산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뭐 축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방 기부금도 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삭감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예. 의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뒤늦게 이 국비 확보 노력에 나서는 거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국비 확보 노력을 일찍부터 시작하면 더 많이 가져올 수는 있긴 있는 겁니까? 통상 5월달부터 하셔야죠. 5월달부터. 관련 부처 협의도 하고 또 핵심적인 기재부를 설득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으로 말하면 국회도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사실상 끝물이라 가지고 남아있는 거는 여야의 이제 쪽재산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자, 우리 좀 내용 더 들여다보면요. 지금 의회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 예산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도지사 공약 사업 중에 대규모 투자 사업에는 편성을 대거 해놓고 나머지 예산들을 너무 자른 거 아니냐, 민생 예산들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도지사 공약상은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엔 민생 예산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의 공약 이행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게 아닌가. 그거 조금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은 그 의원님들의 공약 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의원 공약도 개인 공약은 아니고 다 지역을 위한 공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와 협의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매우 많이. 매우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그 좀 더 확장이 되고 그럴 때는 재정을 좀 많이 쓸 때는 아무래도 이제 민생 주로 이제 보조금 관련된 예산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 많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력이 있는데 예산이 축소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반드시 써야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될 여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것들은 대개는 어떤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들여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도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공약을 내세웠을 테고 공약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추진해 볼 만한 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으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지역별로 이렇게 되게 이제 도의원들이 이제 지역 공약 관련 예산되는 것들은 좀 소모성 예산들도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모성. 그러니까 소모성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뭔 세설 시설 행사성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편성되다 보면 어떤 그 예산의 이제 뭐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갈등 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너무 삭감이 많이 됐다. 지금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너무나 좀 힘들어했었는데 관련 예산을 이렇게 뚝뚝 잘라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그 관련된 행사나 이런 활동들을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예산 요구하는 관련 관련 국에서 수합에서 올리고 그다음 예산 담당관에서 정리하는데 어쨌든 최초의 요구한 자체가 적게 편성되다 보면은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2, 3년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외 행사, 그 대면 행사가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런 또 새로운 약간 일상, 새로운 뭐 뉴 노멀 이런 말도 하는데 새로운 일상처럼 다가와서 다시 과거처럼 그 행사를 많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거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더라. 그냥 좀 견뎌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있고 있죠. 증액은 하고 싶어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게 참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게 예산안 관련된 심사였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 워낙에 한번 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될지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심사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사전망대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항상 이맘때면은 이 예산안 심사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들도 많고 여러 이제 분야에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올해도 정부 예산이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세수가 줄어들면서 도정의 예산 또 교육청의 예산도 많이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 줄어드는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역대급 감축이다, 감액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예산결산특위 심사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심사는 12월 5일까지 7차례 회의를 거친 후에요. 6일에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데 네. 뭐 삭감의 적정성이라든지 부분별 증액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로 그냥 단순히 힘겨루기식이 아니고요. 진짜 제주 도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로그인 제주에서 저희가 기획한 순서인데요. 네.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제주 워케이션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과 휴식을 병행하면서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걸 우리는 워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올 한 해에만요, 이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약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주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워케이션으로 제주를 방문한 주인공들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저는 수원에서 왔고요. 공정공간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박승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출장 겸 출장이 거의 다 끝나고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주도에서 조금 쉬면서 일을 마무리해보려고 왔습니다. 일단 쉬면서 좀 생각해볼 예정인데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오진 않았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좀 잘 파악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숙소 자체는 굉장히 코지하게 만들고 밖에는 딱 나가면 업무를 바로 할 수 있는 효율성을 좀 갖춘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입지적으로 좋고요. 제가 좋아하는 전통시장도 금방 갈 수 있고 또 이 원도심을 여기저기 이렇게 갈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브라이트, a lot of plants and like very spacious for me. It's something that speaks well to me, so that makes me more motivated to work.
혼자서 일하는 그런 프리랜서들이 같이 모여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교류도 하고 뭐 어려운 점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같이 뭐 도울 수 있는 거는 돕고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9시 넘어서 10시 가까이 되고 있는데 햇살 딱 내려오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주변이 이렇게 푸르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같이 여유로워지는 그 느낌? 뭐 저희는 이제 그분이 남겨주신 공간을 또 이제 어떻게 지역과 잘 함께 호흡할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지역 내에 있는 브랜드를 좀 발굴하고 그들의 판로를 좀 개척하는 공간으로 지금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제주도의 워케이션 제가 온 컨셉은 사실 서울에서 비즈니스로 이렇게 만나다가 여기 와서는 물론 비즈니스 반 우정 반 해서 오게 된 거고요. 서울에서나 혹은 수원에서는 이제 일로만 이렇게 사실 빠르게 만나고 헤어졌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한번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네, 아,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하다가 여기도 이제 한 작은 타운처럼 다양한 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여기를 이제 택한 거긴 하죠. 상업역, 주거요. 도시계획자 입장에서 어떻게 영감을 좀 주세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대로 그냥 이 상태를 보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네. 뭘 많이 하려고 네. 하지 마세요. 사실 그걸 네. 그런 걸 유도해서 가즈닝도 한 거예요. 네. 이... 아, 지금 너무 딱 좋아요. 네. 여기가 작은 로컬 콘텐츠 타운인데요.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각자만의 컨셉이 있는 거잖아요.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저는 그래도 참 재밌게도 제주도에 와서 또 이렇게 재밌게 우정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몰랐던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니까 뭐 저 역시도 사실 이게 뭐 힐링이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일로써 또 풀어낼 때 제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는 사실 아주 가볍게 캐주얼하게 그런 명상의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잘 하진 않지만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시도를 했다는 게 저의 들어가면 소라가 있구나 하고 나오는 애가 있고 무조건 만져라도 봐야 되는 사람 전문자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라님이 만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만지면 안 되는 큰일 나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다 털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오케이션을 온 분들에게 또 재밌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든지 또 뭐 이제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이 오케이션 딱 온다고 하면 또 이런 것들이 더 뭐 정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중개해 줄 수 있는 뭐 센터라든지 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 이 제주도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아직은 좀 초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주에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매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적하는 카페에서 이렇게 미팅도 하고 소셜 다이닝에서 뭐 아는 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즐길 수 있고 또 숙소에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유 오피스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주 워케이션 정말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직장인들이 워케이션을 하고 싶은 지역 선호도 1위에 꼽힌 곳이 바로 우리 제주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의 워케이션 선호 지역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된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지역과 연계한 차별화된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확실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야 네.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두 번째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12월에 특히나 이제 모임이나 송년 모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 잔 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음주를 하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데 맞아. 운전을 하신 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아, 나 술 다 깼어. 안 됩니다. 삐입니다. 삐. 안 되십니다. 저 한 해 평균 지금 최근 몇 년간 봤더니 한 해 평균 1,000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첫날인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요. 음식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혹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고 네.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절대 안 되고요. 가까운 곳은 걸어서 약속 장소에 가시거나 먼 곳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녀오시고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연말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성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소중한 생명, 소중한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